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윤수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하울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매달 진행하는 저의 어떻게 보면 메인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구매한 아이템들이랑 브랜드 측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것들, 선물로 보내주신 것도 노출의 의미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소개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요겁니다. 앤더슨벨에서 이런 신발이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최근 영상에서 따로 소개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이거 사겠다고 해가지고 샀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비브람 솔에다가 이쪽 보게 되면은 카모 패턴이랑 버피가 살짝 이렇게 웨이브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소재가 믹스된 이런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또 카모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앤더슨벨 신발 되게 잘 뽑아요. 근데 저번에도 사실 예뻤었는데 저번에도 살려다가 가격대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나왔더라고. 30만 원 초반대였는데 저는 이 정도 디자인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솔직히 신발 디자인 이렇게 뽑는 데가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착화감도 굉장히 편하고, 사실 앤더슨벨이 신발로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겹칠 일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남들하고 겹치지 않으면서 뻔하지 않은 이런 카모 패턴 좋아하는 저로서는 넘어갈 수가 없었다. 블랙 컬러도 있긴 한데 저는 이거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요겁니다. 애프터프레이에서 나온 팬츠인데, 제가 최근에 애프터프레이 영상 올린 거 보였죠? 제가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진짜 말이 안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전에 입고 다녔던 팬츠가 이거 아세요? 이거? 겨울에 제가 요거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던 팬츠인데, 이게 사스쿼치 패브릭스라는 팬츠예요. 이 브랜드가 되게 이런 디테일도 좀 잘 쓰고 한데, 보시면 이게 원단도 독특한데 사이드 쪽에 라인이 쫙 잡혀있잖아요, 포인트로. 이게 되게 예뻐가지고 편하기도 하면서 또 밴딩이거든요. 제가 이거 되게 잘 입고 다녔는데 이런 맛으로 딱 입기 좋은 거예요. 그 뭔가 리들즈라던가 이런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바지 디자인?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벨벳으로 되어 있는 원단인데 마찬가지로 옆쪽에 포인트로 쫙 들어가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포인트도 줄 수 있는 그런 바지여서 제가 요거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데려오게 됐고. 자, 그리고 다음은 요겁니다. 요건 이제 앤더슨벨 데님 팬츠인데, 요것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소개했었죠. 이게 이렇게 뒷부분 보게 되면은 핸드폰이라던가 라이터 이런 것들이 프린팅이 돼서 실제로 주머니 안에 꼽아놓은 것 같은 요 디테일이 되게 예뻤고, 그리고 이게 디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이게 프린팅이에요. 그래서 디스가 들어간 것처럼 프린팅으로 찍어낸 건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앞뒤로. 그래서 요거는 브랜드 측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블루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걸로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앞으로 좀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 뒤에가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다음은 런던 언더그라운드 부츠컷 데님입니다. 부츠컷 데님인데 얘네가 디자인을 항상 이렇게 한 끗 다르게 하잖아요. 여기도 좀 포인트를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옆쪽에 이런 포켓을 하나 넣었습니다. 핏이랑 워싱도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는데 과하지 않은 이런 디테일이 좀 되게 재밌어서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뒤쪽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워싱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저는 컬러도 되게 예쁘고 핏도 예뻐서 제가 부츠컷을 좋아하기도 하고, 런던 언더그라운드가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랑 여기 브랜드에 딱 그 선이 잘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은 이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건 이제 리메진이라는 브랜드인데 무신사 쪽에서 보내주신 신발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더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려놓고 이 앞쪽에만 보게 되면 약간 팀버랜드 같은 디자인이면서, 근데 더비야. 근데 옆쪽, 뒤쪽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게 운동화, 스니커즈를 여기다가 합쳐놓은 이런 디자인이 되게 인상적이면서 이게 명품 브랜드에서 볼 법한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좀 포인트로 여기저기 많이 신고 다닐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앞쪽 부분이랑 이 옆쪽, 뒤쪽 이게 전체적으로 다 좀 때가 탄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다 줬어요. 이런 것도 좀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그리고 이거 신을 때 좀 와이드한 팬츠랑 같이 신발을 신게 되면은 이 앞쪽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다 보니까 팀버랜드 신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또 스니커즈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착화감도 더비같이 좀 불편한 느낌 아니어서 좋았고, 여기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짠! 요거 되게 예쁘죠? 이게 블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데님 팬츠인데 옆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수로 이런 그래픽 들어간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앞쪽 뒤쪽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무슨 어디 뭐 카드 같은 거에 나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이렇게 다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자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막 대놓고 엄청 스트릿 느낌은 아니면서 그 제가 말하는 스트릿이 약간 발렌시아가 느낌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 좀 색다른 스트릿 느낌이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되게 과하다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한데 이게 막상 보면 또 블랙 기반에다가 이런 아이보리 컬러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뭐 포인트 주기 좋은 정도? 저는 요즘 이거 되게 자주 입고 다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아디다스. 제가 아디다스 거의 뭐 매달마다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아디다스가 요즘 굉장히 저는 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너무 잘 붙고 자 이제 요거는 보시면 아디다스 재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끈은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 끈이거든요. 근데 하얀색 끈보다 노란색으로 딱 포인트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끈 중에 노란색 끈으로 제가 갈아서 꼈고 얘 가죽이 보시면 약간 좀 쭈글쭈글하면서 좀 새 신발 같다는 느낌은 아닌 약간 그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의 가죽이잖아. 제가 이거 쭉 신고 다니면서 기본 컬러 베이스 자체가 화이트인데 노란색으로 컬러 포인트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데님 같은 거랑 매치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여름에 좀 굉장히 뽕 뽑기 좋은 신발이긴 한데 이건 이제 아디다스 쪽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신발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신어보고 만족도가 너무 좋고 예뻐가지고 이거 레드 컬러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지금 바로 샀습니다. 아직 배송이 오지 않았는데 이게 가죽이나 이런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레드 컬러도 하나 있으면 뭐 언젠가 좀 쓸 일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좀 더울 때 많이 신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제가 좀 정말 잘 예쁘게 많이 신었고 레드 컬러 오면은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스타일링 많이 활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게 의자예요. 의자인데 히암이라는 브랜드는 스파게티 암체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가구 관련된 영상 올린 적 있어요. 거기에서 데뉴페라는 데 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추천받았던 게 이제 이 의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누울 수도 있는 이렇게 누울 수도 있는 의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베란다에다 놓고 가끔씩 좀 쉴 때 하늘 좀 보면서 힐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구매를 했고 보통 이런 브랜드 있는 이런 가구, 의자 이런 것들은 가격대가 되게 비싼데 얘는 30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좀 싸게 사면 이게 과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예쁜 의자를 30만원대로 사는 건 진짜 싼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막 그렇게 비싼 의자는 못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의자가 되게 예뻐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 지금 밖에 비 와가지고 좀 물이 좀 많이 묻었는데 이렇게 밖에다 놓고 따로 보관 안 해놔도 돼요. 그냥 비 맞춰놔도 다 알아서 마르기 때문에 이게 소재가 보니까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줄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제가 종종 소개할 수 있으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가방.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이제 디네데에서 나온 가방인데 디네데에서 좀 여러 가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 가방이 사실 제일 예쁘고 만족스러워가지고 이거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백팩 중에 이렇게 새파란색으로 예쁘게 들어간 거 본 적 있어요. 이건 보시는 것처럼 등산용 가방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등산을 뭐 자주 하진 않지만 이제 여름도 끝나고 가을이다 보니까 날씨도 좋아지거나 하면 뭐 등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등산하거나 할 때 보통 이런 까만색 바람막이 같은 거 입잖아요. 근데 가방까지 까만색으로 가면 너무 칙칙해 보이니까 이런 가방 같은 거는 컬러로 포인트 빡 주면 이제 너무 좋죠. 산뜻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앞으로 스포츠적인 뭔가 그런 가방이 필요할 때 자주 메고 다닐 것 같고 등산 가방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방 커버로 비 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것도 같이 딸려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좋고 해서 예뻐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원래 이제 디네데에서 이 가방 말고도 이런 모자라던가 뭐 이것저것 보내주시긴 했는데 저는 이 가방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요겁니다. 이번에 앤더슨벨이랑 오토링거라는 여자 브랜드 있어요. 거기랑 이제 콜라보를 했거든요. 이거 좀 대단하죠.
오토링거라는 브랜드가 지금 디테일도 되게 세고 해외 쪽에서 나름 좀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아무튼 거기랑 콜라보한 것도 되게 예쁜데, 근데 이제 이번 콜라보가 맨즈로 나온 건 아니고 우먼즈로 나온 콜라보긴 한데, 오늘 제가 거기 행사장 갔더니 이거 기프트로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머리에 요즘 두건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두건 제가 한번 좀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좀 되게 힙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머리에 썼을 때 포인트도 빡 줄 수 있는 레드 컬러다 보니까 바지 같은 데다 달아서 연출해도 되고 이렇게 머리에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트릿 코디라든가 좀 힙한 그런 식으로 연출할 때 좀 종종 많이 써먹을 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보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뭐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구매한 아이템들이랑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것들, 그 중에서 예쁜 것들만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드렸는데,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 제가 매달 항상 예쁜 아이템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도 또 예쁜 아이템들 여러 가지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